한국전력공사가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는데 궁여지책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손보기로 한 셈입니다. 최근 주춤해진 전기차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채연 기자. 네, 박채연입니다. 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제도를 개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전 측은 현재 요금제 개편을 위해 선정된 용역업체와 최종 계약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한전은 급속과 완속을 나눠 요금제를 운영 중이지만 두 요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향후 급속 충전 요금을 추가하거나 정액 요금제 신설 또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하는 식으로 요금제를 다양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사용하는 한전 기기 사용 비중은 급속 충전의 경우 10%, 완속 충전은 3%인 만큼 한전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민간업체 입장에서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또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충전요금이 연동될 경우 전기차 차주들은 전기요금이 오를 때마다 충전요금에 반영되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전이 충전요금제를 개편하게 된 건 역시 수익성 문제 때문이겠죠. 한전의 전기차 충전기 사업 누적 손실이 지난 2022년까지 407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24조 원의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에도 6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채 비율은 2022년 말 459.1%에서 지난해 말 577%로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전이 수익 극대화 방안으로 충전요금을 올릴 경우 민간 사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박채은입니다.